잘 간다. 나머지는 아빠가 정리할게. 수남아, 이 깡통 뭔지 알아? 몰라. 기억 안 나? 아빠는 이 숲속에서 오래전부터 놀았는데 이 깡통이 뭐냐면 한 10년 전쯤인가? 10년 전쯤인 것 같다. 겨울에 멧돼지 잡으려고 전주 그 큰아빠 마요가 큰아빠랑 여기에다가 고구마 집어넣어놨어. 근데 누가 그랬거든? 멧돼지는 뒤로 물러날 줄을 몰라서 여기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낑낑대고 있을 거래.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잡아서 먹으면 된다고. 그래가지고 넣어놨는데 웬걸? 멧돼지가 고구마만 다 먹고 그냥 나갔더라, 똥 싸고. 벌써 10년 전이네. 10년 전에 그렇게 놀았어, 여기에서 겨울에. 수남 기억 안 나? 너 8살 때구나. 너랑 산에 여기 가끔 왔는데. 그럼 막 활 들고 산에 가서 막 그 고라니 잡는다고 막 뛰어댕기고 했던 기억 안 나? 여기 아니잖아. 그건 기억나? 저쪽 그 목장 있는데? 그랬구나. 고라니가 도망갔지? 근데 고라니를 보고 쏜 게 아니라 하늘에다 쐈는데 딱 고라니가 있는 곳에 떨어져가고 그 화살이. 아들이랑 같이 숲속 놀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야, 이제 숲속 놀이터가 슬슬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여기 평탄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평탄 작업 하고 나면 다시 여러분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. 오늘 간다는데 뭐 이제 금요일 날 오나? 자, 심어. 어떤 거 심을래? 아이고, 그 뿌리가 굉장히 부실하다. 심어. 죽으면 죽는 거고 뭐. 어쩔 수 없어. 아빠가 잡고 있을게. 묻어. 그러니까 아까 수나미가 샜는데 상당히 부실하네요. 아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아빠 혼자 그냥 깨질 뻔했네. 듬직한 아들이 있어가지고. 큰 돌은 냅둬, 위에서 눌러놓게. 안 움직이고. 괭이 자루를 몇 개 뿌려먹었어? 두 개. 잘했어. 뭐 일하기 싫어서 뿌려먹은 건 아니지? 하고 뿌려먹었어. 발로 꼭꼭 누르고. 균형 잘 잡고. 그리고 수반 만드는 거 알지? 수반. 이거? 응? 흙 좀 더 채우고. 흙이 너무 없어. 이걸로 긁어서 해. 아니 분명 여기서 팠는데 흙이 다 어디로 갔지? 돌이 나왔잖아. 더. 그래, 그렇게 파서 더. 어차피 수반 만들어야 되니까. 알지? 뿌리에 공기가 접촉하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. 그리고 흔들려도 죽고. 드디어 잘한다. 대추나무를 세 그루를 옮겨 심고 버스를 벚나무 밑에다가, 움직이는 집을 벚나무 밑에다가 딱 놓겠습니다. 잘한다. 이게 뭔지 알아, 수담아? 아니. 꽃무릇이라고 하는 건데. 석산? 석산이라고 이름이 있어. 근데 이게 이파리하고 꽃하고 만나지 못하는 식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
그 중에 하나. 상사화하고 있는 거. 사람들이 이제 상사화, 보통 상사화로 알지. 근데 꽃이 되게 예뻐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꽃밭을 만들고 있는 거야. 꽃밭. 이 집을, 집 주변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. 엄마가 좋아하겠지? 근데 이건 한여름에 꽃 피니까. 저기 앞에, 앞에 이파리 큰 거 있지? 어디? 길 건너편에. 응. 그건 상사화. 이거 이파리 작은 것이 석산. 근데 되게 이뻐. 매혹적이지, 거지. 색깔이. 끝내준다, 이거. 이게 버스를, 버스를 처음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3m 정도 옮길 거거든? 응. 거기에 자라고 있던 놈을 옮겨 심는 거야. 안 옮겨 심으면 죽은 게. 꽃밭을 만드는 꽃밭. 그리고 이렇게 풀을 뽑잖아. 여기가 풀밭이었잖아. 응. 풀을 뽑으면 꼭 뭔가가 자리를 잡아야 돼. 자리를 안 잡잖아? 그러면 다시 풀밭. 응? 응.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살면서 어떤 나쁜 습관이 생겼어. 응? 근데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고쳤다? 그러면은 나쁜 습관이 사라진 자리가 있잖아. 응. 어. 그 자리에는 어떤 좋은 습관이 딱 다시 자리를 잡아야지 그것이 이제 몸이 균형을 잡는 거거든. 몸과 마음이. 그래서 풀밭도 마찬가지예요. 풀에 풀을 뽑고 나면 뭔가를 심어야지 그 자리에 뭔가가 들어차야지 다시 풀밭이 안 되고 꽃밭이 되더라. 자, 꽃밭을 만들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추나무를 심어야지. 오빠 만들기 끝. 물 주자. 물. 여기까지. 아이고. 네, 숲속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지 나흘째입니다. 여기는 백꽃이 피어 있고요. 근데 여기도 이제 나무를 좀 잘라내야겠죠. 네. 새소리도 좋고 삼벚꽃도 피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텐트 메인 텐트 한 두 동 쓸 수 있으려나? 큰 거. 네. 큰 거. 여기는 12년 전에 작업해 놓은 축대고요. 사실은 12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넓습니다. 여기는 비닐하우스를 한 동을 칠 거예요. 아직은 경사가 좀 있는데 축대를 쌌으니까 저 흙대를 펴가지고 경사면을 딱 잡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돌도 골라내고요. 축대를 쌓고 비닐하우스 한 동 큰 거 치고 밭도 만들고 텃밭이죠. 텃밭도 만들고 네. 그럴 겁니다. 나흘 동안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. 축대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예쁘게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으니까 뭐 저 위에 공간에도 비닐하우스 한 동 치고 텐트 한 4개 네. 가족용 텐트 여기는 한 4동 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있나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아요. 여기도. 그리고 저기가 이제 연못장 수영장 뱃놀이를 해야겠죠? 뱃놀이 노래도 불러야지. 뱃놀이 가자는 거
쳐 채봐가지고 돌을 골라낼 거예요. 돌을 골라내서 좋은 흙으로 여기를 채울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도 여기는 뭘 할까? 여기도 뭐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뭘 해야겠죠? 뭘 할까? 여기다가 그 노천탕을 만들까요? 노천탕. 여기가 노천탕 자리를 좀 찾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 끝물이 그게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실, 화장실 샤워실 그걸 만든 여기 길이들을 연못을 그냥 크게 한 30m 팠다 20m 생각을 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한 30m 파도 충분할 것 같아요. 30m 파도 될 수 있는 한 좀 크게 크게 파이프 크게 뱃놀이 할 수 있게 뱃놀이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놀아야지 논다 싶겠죠? 네. 뱃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. 여기도 안반이 나와가지고 더 현산작업 못하니까 안반을 이용해서 예쁜 돌을 구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. 돌은 하나도 사오지 않았어요. 여기 다 돌 받쳐서 돌을 사지 않은 것만으로 큰 힘이 있어요. 멋진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부터 기어다니는 아니 젖먹이 아이부터 누워있는 아이부터 90세까지 100세까지 아니 200살까지 예, 나이에 불문 없이 재밌게 안전하게 예,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 돈이 들어가서 그러지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좋네요. 또 달라진 모습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.